안녕하세요. 소화기 아픈과 오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생각되었던 유식도 역류질환은 기름진 식단과 불규칙한 식생활,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식도 역류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 매뉴얼, 유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복용 시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를 발간하였습니다. 유식도 역류질환은 재발하기 쉽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치료제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식도 역류질환은 위산 또는 위내 내용물이 식도를 넘어 식도 점막을 자극하여 아프거나 쓰린 증상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치료제로서는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위산 분비 억제제, 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점막을 보호하는 점막 보호제 등이 있습니다. 치료 기간은 질환의 증상 또는 치료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 증상이 없더라도 약물을 투여를 중단하지 말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제를 복용할 때 위암 증상이 은폐될 수 있으므로 의도되지 않았던 급격한 체중 감소 또는 흑변 또는 재발성 구토 또는 토혈 등이 악성 종양이 의심되는 경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병원을 내원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인부 또는 수유부, 간장애, 신장애 환자의 경우에는 약물 복용하기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 복용에 따라서 위내 pH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내 산도에 따라 약물의 흡수에 영향을 받는 다른 약물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의사한테 미리 알려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온라인 의약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